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틱톡커 여러분님도 안녕하시고요. 인스타, 릴스, 페이스북, 엑스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4년도 12월 2일입니다. 일수로는 약 336일째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아침에 산책을 나와가지고요. 8시 반에서 9시 정도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해가 오늘도 뜨기는 떴는데 구름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반영에 비친 요 하늘 모습 보시면 해가 이렇게 쫙 지금 떠오르고 있죠. 요 위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쁘죠? 또 여기 산책 저수지길에 안개가 자욱하게 내렸는데 아주 몽환적으로도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지금 포근합니다. 어제보다도 더 날씨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해가 구름 속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더욱더 또 예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해가 지금 쫙 나오고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멋지죠? 저기 보면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가지고요. 스물스물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멋지네요, 아주. 철새들이 저 위에 이렇게 막 날아가고 있고요. 아련하죠. 안개가 내린 저수지는 언제 아련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배 하나 정도만 있으면 더 이제 낭만적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 저수지는 배가 없습니다. 그냥 산책길입니다. 아, 멋지죠. 안개 자욱하게 내린 12월 늦가을의 아침 산책, 저수지 산책. 예쁩니다, 아주. 아주 차분하니 고즈넉하죠. 속초에 가면 이제 영랑호가 있지 않습니까? 영랑호 산책 쭉 가는데, 영랑호 주변에 산책길이 아마 없어진다는 그런 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속초에. 이름은 상당히 예쁜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 만들었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저수지에 쭉 안개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 있고요. 하늘은 이렇게 지금 해가 구름 속에 있습니다. 저수지의 구름이 더 예쁘죠? 저수지의 구름이 더 예쁘고요. 오늘 날씨 정말 포근합니다. 지금 한 영상 한 7, 8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아련하죠, 아주. 끝내줍니다. 안개 내린 336일째 12월 2일 날 서산과 당진 상공 아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 멀리, 지금 또 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휴. 해가 나오고 있으니까 더 예쁜데요. 햇살을 아침을 저기 뭐지 아침 얼굴을 바로 받으니까 따스합니다. 감사합니다.